우리는 76년 전 일제로부터 해방 후 친일파를 처단하고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해방된 조국에서의 새 사회를 건설하고 파탄난 우리의 경제를 우리 민중의 힘으로 되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중의 해방을 걸음걸음마다 막은 미제국주의에 의해 건준도 반민특위도 모두 무너졌으며 이 땅의 친일파는 그대로 친미파가 되어 여전히 권력을 잡고 우리 민중에게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일제강점의 35년, 미제강점의 76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는 자주와 민주를 빼앗긴 채 피눈물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젠 그 눈물을 닦고 우리의 힘으로 새 세상을 건설할 때입니다. 그 시작부터 잘못된 사회이지만 잘못 쌓은 건물은 처음부터 다시 쌓으면 됩니다. 친일파와 친미파, 반민주 세력들과 반민중 외국 자본을 모두 환수해 우리 민중의 것이 우리 민중에게 되돌려지는 사회를 건설할 것입니다. 우리 민중의 피와 땀이 친일파에게 돌아가는 이 기형의 사회를 끝내고 우리 민중의 노력이 오로지 민중에게 돌아가는 새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이 사회는 오로지 우리 민중의 투쟁과 항쟁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45년 찬란했던 해방의 봄을 다시 한번 맞이해 진정한 민중민주의 참 세상을 건설할 것입니다. 나라를 구하고 우리 민족 스스로를 주인으로 일떠세우는 이 역사의 길에 모두 함께 달려나갑시다. 새 세상을 건설합시다. 투쟁!